바로 이것이 정족산 정상입니다. 삼각지점이 있고 자, 오늘은 강화지에 있는 정족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등사가 있는 곳이고요. 강화대교로 가지 않고 초지 대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지 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등사에 남문 주차장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강화 정족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남문 주차장이고요. 주차요금 2,000원. 여기 솔밭입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울창합니다. 5월 4일부터 무료 입장. 호텔은 차 진입이 안 되고 걸어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조금 여기에 선물 가게도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해루라는 성문이 처음 나옵니다. 정족산성이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군 세 아들이 성을 쌓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삼랑성이라고 했다는 고려사에 남아있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종해루네요. 이제 종해루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쪽 왼쪽 코스를 따라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곧장 올라가면 사찰을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특별히 막아놓은 건 없어요. 이러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산행길입니다. 이걸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 쭉 돌아가지고요. 저 진짜 위에 정상을 밟아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해서 요리 내려와서 나중에 사찰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을 따라 성각을 따라서 쭉 제가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네요. 바닥에서 위까지 보면 한 130에서 150 정도 될 듯 합니다. 등사의 특징은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입구에 있는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경내에도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산행을 하면서 한번 내려보고 있는데요. 저 이 길을 올라왔고 저 건너편에 저 성곽을 따라서 쭉 길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나중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제 한 20분 정도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한번 꺾이는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성곽을 쌓고 있는 길의 첫 번째 모퉁이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마운티아 35리터 배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배낭은 한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농선에 언덕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소나무가 솔방울을 맺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벽 외부로 쳐다보니까 높이가 저는 꽤나 되네요. 한 2-3m 정도 될 듯 합니다. 여긴 두 번째 소나무 군락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약간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너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아요. 저기 보시면 느꼈었을 건데요. 성벽이 있고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로길에는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보니까 저 위로도 쭉 깔린 거 보면은
잔디를 일부러 쫙 깔아 놓은 듯 합니다. 여기 솔방울이 엄청나게 많네요.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일반 소나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고 소나무 꽃이 다 피었어요. 엄청나게 이쁘게 피었네요. 소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제 오르다가 보면 세 번째에 이런 언덕이 나오는 곳입니다. 약간 평지 같은데 턴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바다에 저기 안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약간 수평길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저기가 정상이네요. 보니까 저렇게 돌아서 나중에 저쪽으로 해서 전등사로 내려갈 겁니다. 멋있네요. 전등사 올라왔었는데 이제 살짝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 누군가 가방을 떨어뜨리고 가신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경사지입니다. 여기는 근데 승각은 일정한 높이로 계속 쌓아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언덕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0년 정도 전에 이곳에서 프랑스와 조선의 군사가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또 멋진 소나무 있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누웠고요. 여기도 가지가 왼쪽으로만 주로 있어요. 평지입니다. 굉장히 높이 숲이 우거져 있고 전등사로 내려가는데 저는 계속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족산을 따라서 이 산성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의 중간 정도로 쭉 해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거의 비슷한데 이 산성에 성을 쌓아놓은 곳만 약간 높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휘어지네요. 저 아래로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방금 내려왔다가 바로 오르막인데 직선 코스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의 또 언덕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 안쪽으로 쭉 산성이 있는데 바로 꺾고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굴곡지게 산성을 쌓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굉장히 좁아요. 톡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물 흐를 수 있도록 배수로 만든 것 같고요. 물론 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서 저렇게 제가 저 보이죠? 저기 바로 이쪽으로 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는 접근이 금방 되는 곳입니다. 여기 배수로 같아요. 이제 꺾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숲이 굉장히 울창하네요. 이렇게 이제 톡 튀어나왔습니다. 이쪽은 약간 허물어졌어. 이 부분이 이제 톡 튀어나왔던 곳인데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보시면은 돌과 항톡으로 쭉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기는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뭐 최소 100년, 2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고요. 왼쪽으로도 오르는 길에 전부 다 소나무예요. 이쪽이 아마 바닷바람이 이렇게 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리 무너지고 허물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보시면 많이 허물어졌는데 쌓은 돌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돌이 아니에요. 보니까 작은 돌로 쭉 쌓아놨어요. 언덕을 올렸다가 급경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급하게 오르니 이제 거의 산 능성의 정상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산의 정상인 듯 합니다.
아, 넓은 곳이 나오고요. 저 아래로 보이고 또 오르다 보면 건너편은 저 한참 아래입니다. 방금 전에 지나온 길이거든요. 저기가 산의 정상 표시석은 별도로 있질 않습니다. 아, 여기가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맞네요. 여기가 바로 삼랑성의 정상입니다. 여기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아, 서문과 북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삼랑성의 정상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위들이 있고 이것이 단군의 새아들이 이곳에 성을 쌓아서 그 이후에 조선 시대까지 이 성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정족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220m가 조금 넘습니다. 이 정상에는 별도의 표시석은 없지만은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성곽을 쌓아놨습니다. 이것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도 성곽을 쌓아놨습니다. 여기에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족산 정상입니다. 삼각지점이 있고 별도의 표시석은 없지만은 저기에 삼랑성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족산의 삼랑성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족산의 정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성곽이고요. 이쪽도 성곽, 성벽입니다. 정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화의 주변입니다. 저쪽에 마니산도 보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마니산 바로 앞에 있는 저 산이 초피산인 듯 합니다. 이제 북문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문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에 삼랑성 정족산의 정상에는 많이 허물어졌었나 봐요. 지금 시멘으로 해가지고 공구를 쳐놨는데 여긴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의 가운데 길은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 아래 보시면 저 아래쯤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한 4m 정도 이상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이 길만 산성길만 굉장히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기 쉬운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랑성 정족산 정상을 뒤로 하고 이제 북문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강화의 주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저수지가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주택가들이 쭉 보입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강화의 주변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제 북문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길이 보시는 것처럼 S자를 기리듯이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쭉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북문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조금 더 가면은 정상입니다. 자, 여기 또 꺾여져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수평 평지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도 약간 허물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한 2-3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성곽 쌓아 놓은 게 이렇게 쭉 산을 따라서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보시면은 성벽을 싸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커가지고 소나무 보세요. 엄청 멋있습니다. 아마 이쪽은 전등사 쪽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긴 다시 올라가는데 뭔지 내용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아마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언수리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북문이네. 여기가 북문. 북문이라고 돼 있고 언수리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등사는 내려가야 되고 달맞이 고개는 직진. 언수리시장은 나가는 길이고 여기가 북문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을 이제 나갑니다. 성곽을 나가는데 성문에 돌이 굉장히 크네요. 큰 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한두 사람밖에 못 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성벽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4-5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온수리시장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온수리시장길. 북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그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성벽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성곽을 따라서 쭉 돌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 북문 사이로 쭉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바로 내려가면은 전등사, 오른쪽으로 가면은 삼랑생 정상이고 온수리시장은 방금 전에 바깥에서 들어온 거고 달맞이 고개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차피 성곽을 쭉 도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위쪽은 전부 다 소나무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소나무, 성곽 안쪽 바깥쪽은, 성곽 바깥쪽은 이렇게 한렵습니다. 이파리가 큰 거. 달맞이 고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길이 굉장히 좀 보시는 것처럼 이 성벽이, 성곽이 난해하게 쌓여져 있어요. 각도가 좀 심하고 여기 굴곡이 있었나 봐요. 오른쪽은 완전히 소나무입니다. 여기 탱지가 또 있네요. 이렇게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소나무예요. 성벽을 따라서 쭉 소나무가 이어져 있습니다. 저쪽은 조금 또 내려가는 길이네요. 소나무는 여전히 있고 계속 성곽 성벽을 보면은 여기는 울퉁불퉁합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울퉁불퉁하게 꺾여지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여기 멋진 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다시 쭉 이어집니다. 여기는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큰 소나무 있던 데서 조금 지나니까 또 살짝 올라가는 길이네요. 결국은 여기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멀리 정상길이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죠? 저 강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네요. 이곳입니다. 저는 삼랑성 성곽을 따라서 쭉 등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기도 울퉁불퉁하게 멋있네요. 여기는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아마 굴곡을 찍은 듯 합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방금 전에 지나온 데가 더 높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부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인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데 여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에서도 저 뒤쪽에 여기 정상이 보이고 방금 전에 지나온 또 언덕 높은 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강하의 주변입니다. 여기 이제 높은 데는 바로 여기 이제 바로 꺾어져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높았던 언덕을 지나니까 이제 급경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북문을 지나고 동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동문이고요. 여기 표시판이 또 있습니다. 달맞이 고개는 직진이고요. 저쪽은 온수리시장 그렇습니다. 곧장 내려가면은 달맞이 고개, 왼쪽은 온수리시장, 오른쪽은 동문입니다. 저 내려가면 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성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아슬아슬합니다. 저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멋지네요. 전부 다 계단이 되어 있어요. 성곽이 있고 중간중간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허물어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잘못 밟으면 다칠 수 있어요. 여기 동문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 오른쪽은 지금 성곽 아니고 왼쪽은 성곽 바깥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사찰 건물 같은 기와 건물이 보여요. 이 동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고요. 여기도 뭐 건물이 있어요. 사찰 건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여기는 성 밖입니다. 저는 지금 성 안쪽에 있고 울창한 숲을 따라서 이제 성곽을 따라서 동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막아놨기는 했네요. 예, 오른쪽 길은 공사 중이라 되어 있고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사찰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찰 내에요.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양은수 성전비가 있는 곳이네요. 이곳이 동문인 듯 합니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은 이렇게 돼 있고 큰 돌로 돼 있네요. 이렇게 쭉 해서 나가네요. 아예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강화 삼랑성 동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템플 스테이 하는 곳입니다. 동문을 나왔다가요, 여기에 이제 템플 스테이 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남문으로까지 쭉 성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에서 다시 남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곽은 계속 이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허물어졌나봐요. 바로 여기가 동문이었거든요. 저기 동문에서 올라오니까 여기는 기이하게 생긴 소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윗부분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곳곳에 작은 탑을 쌓아놨고 여기에 멋진 소나무 많이 있어요.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이제 북문에서 남문으로 가는 방향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쭉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성벽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 저쪽에서 북문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바로 요 아래가 동문이었고요. 동문에서 이제 남문으로 가는 방향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상성 정족산의 정상은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고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이 성곽 밖에도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곽 안입니다. 이 가운데로에서 쭉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저는 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이 총구가 있는 곳이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간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살짝 간격이 있고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극경사로 내려갑니다. 동문에서 올라왔다가 극경사로 올라왔다가 이제 극경사로 내려가면서 바로 저 아래가 남문인 듯 합니다.
동문에서 남문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건물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정족산입니다. 삼랑성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해가 서산에 떠 있기 때문에 역광이 생긴 듯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산의 능선길을 따라서 산성이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뒤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저 앞에가 남문입니다. 이제 성곽을 따라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 출발했던 남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삼랑성입니다. 지금 몇 개의 문을 봤는데 다른 데는 그냥 통과하는 문 정도였는데 이곳 남문만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아치로 올린 돌도 크고요. 자, 여기가 바로 삼랑성 남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왔던 곳이죠.